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면 생명과학대학의 박천호 교수입니다. 저희 생명과학대학 안에는 5개 학부 학과가 있는데 저는 생명공학부에서 식물 쪽을 맡고 있고 제가 그 화해 그런 부분하고 이제 생물 그다음에 식물 조직병 이런 거 요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생활 속에 살아있는 원예 이제 이런 제목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좀 아시고 또 관심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강의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이렇게 조금 편견 아니면은 뭐 잘 몰랐던 점 그런 점 있으시면 이게 2시 반까지 강의니까 제가 강의 한 2시 10분 내지 15분 이때 이렇게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좌석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느낀 바가 있으시면 주변에 야 식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런 그 좋은 점이 있구나 내가 뭐 참 잘못 알았다 앞으로 이런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가까이 해야겠다 요 얘기를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제가 좀 뭐 다양하게 오셨고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라 그러면은 좀 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무궁화죠. 요거 모른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 아닐까. 조금 그 좀 작습니다만 봄에 피는 꽃 아시겠죠? 무슨 꽃? 개나리. 예, 좋습니다. 조금 구분이 갑니까? 목련. 상당히 오늘 수강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시겠습니까? 접시꽃입니다. 접시꽃. 조금 이제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요 시는 아시죠? 도종환 시인이 쓴 접시꽃 당신. 그런데 접시꽃 당신 많이 들어봤는데 그 시를 읽은 학생도 있어요. 꽃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와 닿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보인세지.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개나리 모른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얘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런 꽃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이게 포인세이차가 참 멋있다. 이게 뭐 신품종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면은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서양 기독교 문화권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나라 개나리, 진달래, 해바라기 이런 꽃과 똑같이 아주 일반화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른다 그러면은 뭐 이해하겠지만 우리나라 학생이 내가 지금 뭐 소개를 받았는데 이 남자 혹은 여자 친구가 해바라기를 처음 봤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얘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이건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것도 무슨 꽃일까요? 이 학생 쪽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이 수선화예요. 아주 일반화된 그런 꽃인데 실제로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95% 이상이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거는 또 무슨 꽃일까? 요게 포인세이치아 외국에서 일반화된 꽃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일반화된 그런 꽃입니다. 바이올렛. 흔히 우리가 아프리칸 바이올렛 하는 꽃이 바로 이겁니다. 이과계통 학생이라면은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불꽃 반응이나 반응 같은 거 분석할 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나리색, 해바라기색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화학실험 서적에 보게 되면은 바이올렛 컬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된 그런 꽃.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식물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바이올렛을 다 많이 이렇게 다뤄보시고 또 값도 싸고 또 1년 4계절 꽃이 피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일반은 아주 다루기도 쉽고 좋은 그런 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60년 또는 70년 초반의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흔히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는 뭐 엄청난 그런 변화를 보인 것이 지금 이러한 그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산위에 가서 한번 시내를 내려다보게 되면은 뭐 이제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그러한 모습이죠. 어디든지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그늘을 우리가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생활고, 비관, 가정폭력 뭐 하여튼 이거 외에도 문제가 많죠. 오늘 아침에는 황혼 이혼이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에서 오늘 요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 SBS에서 좋은 정보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침에 방영이 됐어요. 저도 우연히 이거를 잠깐 보다가 뭐 수업 때문에 더 오래 못 보고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보려고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제가 한 그 세 강좌를 아침에 들었는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전부 다 물질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조금 주춤하고 문제가 됐는데 좀 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까? 패널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만 불 수준에서 3만 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멘탈의 어떤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상태라.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절대 선진국에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만 불 수준에서 멈춘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에 뭐 도처에 이런 그 생기는 사회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3만 불, 4만 불로 절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그 나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봤더니 식물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북유럽 쪽으로 한번 그 여행을 하시다 보게 되면 밥상에 음식 하나는 빠져도 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세계에서 꽃을 가장 즐기는 가꾸는 그런 나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북유럽에서 중간 수준밖에 안 돼요. 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네덜란드보다 두 배 이상의 꽃을 많이 구매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1년 조용하게 지내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꽃 구매와 이 사회 안정 정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우연히도 이혼율하고 1인당 꽃 구매가고 이게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2004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1인당 꽃 구매액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그 내외를 우리가 그 살펴보게 되면 이혼율이라든지 자살률, 범죄 이런 것이 비슷한 이런 쾌로 간다고 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1년 중에 꽃을 한 몇 번 사볼까요? 제가 학생들 수업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 생일, 뭐 여자친구 생일 요 정도 거의 요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 평균 수준을 훨씬 윗도는 수준인데 이 수치는 뭐 아주 나이 드신 노인분이나 갓난아기까지 하여튼 구청에 등록된 사람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야겠죠. 하여튼 우리가
꽃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뭘 알아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꽃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 오늘 아주 그 요점 부분만 한번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한 학기 강의인데 오늘 한 시간 남짓한 이 강의에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만 추려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강의 시간에도 듣지만은 오늘 듣고 그야말로 자극을 받아서 실제로 꽃이 있는 곳을 가보지 않으면 그건 헛거다. 이런 우리가 식물과의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사진으로 제 아무리 많이 봐도 나가서 보는 그런 감흥과는 이거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몸으로 한번 느껴보자. 다행히도 2000년대 들면서 우리나라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곳에 이런 식물원이 많이 생기고 또 봄가을이면은 꽃방람회도 많이 하고 지금 이 가을에는 뭐 부분적으로는 국화전시회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화전시회를 학생들이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국화향기도 한번 맡아보고. 자, 서울에는 뭐 서울대공원도 있고 하여튼 요 뭐 사설 이런 식물원도 있고 가볼 곳이 많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이 가을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요새는 이런 부분이 워낙 그 주민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이런 그 꽃축제 이런 그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워커힐 앞에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놓고 소위 코스모스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좀 낮에 휴일날 낮에 가면은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이런 식물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큰데 뭐 주거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게 이런 천리포 수목원 같은 데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리포 수목원은 이제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정말 그 아는 사람은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성지순례 코스와 마찬가지로 1년에 몇 번이라도 방문하는 그런 좋은 곳인데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그 식물이 있고 볼거리가 언제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천리포 수목원 또 우리가 그 일죽 쪽에 있는 한택식물원이라든지 우리 경기도권만 해도 가볼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하고 견학을 가서 식물 하나하나를 또 배우게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만 하여튼 1년에 정말 한 적어도 6번 이상을 가야 이 식물원에 있는 다양한 식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다양한 식물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과 좀 더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단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 남양주에 가면 남양주 먹골부에서 이 도로가에 큰 광고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여기 우리가 대학교 재학 중이나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인데 요거 무슨 뜻인지 요 말은 다 알겠죠. 그죠? 수문도 많고 남양주 그 동네 이름이죠. 포인트는 요 먹골배인데 요 먹골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먹골배? 제가 뭐 객석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답을 먼저 드리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요것도 99%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학 고려대학교 학생이 모른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먹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는 배는 뭐 배를 하나의 브랜드 이름으로 해서 먹골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배 다 좋아하시죠? 요새 배 품질 관리가 잘 돼서 상당히 마시는데 여러분 배 좋아하시는데 무슨 배를 좋아하십니까? 뭐 배면은 다 좋습니까? 좋아. 그러면은 사과 요새 뭐 아침에 사과는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과 좋아하시죠? 그럼 무슨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사과면은 빨간 사과면 다 좋습니까?
자, 식물에 우리가 재배하는 그런 식물에는 품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과배, 포도, 복숭아 요거를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지는 많이 아시죠? 요거를 흔히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쓸 때는 한자로 부사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후지라고 원래 발음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부사라고 하면 요거는 뭐 잘못된 얘기입니다. 후지, 품종명입니다. 그럼 돌아가서 아까 배는 무슨 품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배를 많이 하는 그 배가 신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를 좋아해도 아 나는 이 신고가 맛있다. 사과는 후지가 맛있다. 이렇게 품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식물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성환배. 성환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는 배는 다 성환배. 아 나는 나주배가 좋아. 그거는 조금 맞지 못한 뭐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주배 안에서도 내가 신고라든지 배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요 배, 황금배를 맛본 분이 있으실까요? 학생들 참 질문하면 재밌습니다. 야, 너는 무슨 배를 좋아하냐? 그러면 학생 하는 말, 저는 배를 싫어합니다. 야, 너 잘 만났다. 내가 그 다음 시간에 이 학생한테 황금배를 하나 줬습니다. 준 대신에 내가 숙제가 있다. 너는 다음 시간에 이 배 맛이 어떠한지 꼭 얘기를 해다오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시간에 이 학생 얘기가 이제까지 내가 왜 배를 안 먹었는지 후회됩니다. 이 황금배가 굉장히 맛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 고유의 다 독특한 맛이 있는데 먹는 것도 우리가 낙인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배든 사과든 알고 먹자.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양한 그런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도 올해 추석이 9월 중순이 있었는데 사과도 일찍 추석이 좀 일찍 오게 되면은 일찍 수확되는 사과 품종이 있는데 그게 요 홍로입니다. 아 나는 후지가 좋은데 홍로 아 요것은 우리가 좀 일찍 나오는 사과이기 때문에 조생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 그 과일에는 조생종이 있고 늦게 익는 만생종이 있다. 그건 상식적인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과일이 품질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상자에 보게 되면은 품종이 반드시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과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품종이 무엇인지 그럼 품종에 따라서 이 사과의 특징이 어떤지 이거를 이제 좀 알아나가야겠죠. 홍로 사과 마트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노가 로 리을이 돼야 되는 이게 홍 이슬로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게 되면은 이게 품종이 무엇인지 이거를 관심을 꼭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사과가 이렇게 다양해요. 자, 뭐 배도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한 배를 우리가 모르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저 배 같은 거를 봐도 8월에 수확이 되는 배, 9월, 10월 이렇게 다 수기가 다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다 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고. 그래서 마트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배가 이런 신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 배 하면은 신고 하는데 뭐 워낙 많이 생산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댁에서 드시는 뭐 연세 드신 분도 있는데 쌀은 무슨 쌀을 드십니까? 요거는 마실 수가 있을까요? 쌀 이름. 주부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은 아 모르고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흔히 김포 쌀, 이천 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요게 추청미 이거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지만 아끼발에 소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품종명입니다. 쌀의 품종이에요. 아 우리가 학교에서 생산되는 그런 쌀은 일품이라고 하는 쌀이 있는데 일품, 오대 이런 것은 전부 다 쌀의 품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쌀을 이렇게 밥을 해서 드실 때에도 아 내가 먹어보니까 일품이 좋다, 오대가 좋다 이렇게 아시고 드시면 그 또한 먹는 재미죠. 꼭 쌀도 한번 품종을 알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천 쌀을 제가 한번 마트에서 봤더니 품종이 없고 일반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위 뒤죽박죽
뭐 이살 저살 다 섞여 있는 것,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품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가격이 1,000원 내지 한 1,500원 제가 전에 한번 마트에서 봤더니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꼭 품종을 아시고 한번 맛을 보면 아마 저 좋을 겁니다. 아, 농심에서 나온 고시카리 쌀밥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것도 품종입니다. 일본에서 아케바레 그 이후에 굉장히 밥맛이 좋다고 하는 지금 요렇게 포장되어 있는 고시카리 품종 쌀인데 지금 뭐 홈플러스에서 제가 한번 봤더니 고시카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고시카리도 한번 밥을 한번 지어서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비교를 해서 아, 나는 이게 좋다 하게 되면은 이왕이면은 뭐 밥맛도 좋고 아 좋겠죠. 자 이게 쌀이 이게 다 품종마다 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딸기도 당연히 품종이 있죠. 아, 우리나라에서 요새 딸기 품종을 많이 육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매자 시리즈, 매양, 매설, 요거는 이제 매양인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요게 그 매양입니다만 모든 이러한 그 육종된 이러한 그 과일들은 다 이렇게 그 품종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식물 생긴 모습을 보고 그 식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범죄형 뭐 이런 배우가 있고 뭐 어떤 천사형 배우가 있고 뭐 범죄형 배우는 뭐 늘상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식물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식물은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원예용으로 쓰이는 식물이 8천 종 가까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다 모르죠. 그렇지만 그 식물의 외형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 식물은 이런 습성이 있겠구나. 저런 습성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식물의 기관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생식기관 꽃, 생식기관과 영양기관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 이거를 이제 영양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식물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식물의 기관은 생식기관, 이거는 뭐 금방 이제 입력이 되시죠. 생식기관, 영양기관. 그래서 영양기관, 뿌리, 줄기, 잎이 자라는 생장을 영양생장, 꽃이 자라는 이런 생식기관이 자라는 생장을 생식생장. 당연히 이 생장에 알맞는 비료를 준다 그러면은 달라야죠. 영양생장에 적합한 비료, 생식생장에 적합한 비료. 그래서 이러한 그 영양기관, 생식기관 뭐 이어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외형적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제가 옥수수를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옥수수에 수염이 있습니다. 이 옥수수 수염이 우리가 옥수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까? 제가 오늘 뭐 물건을 상품을 하나도 안 가져와서 좀 뭐합니다만 한번 옥수수 수염이 뭡니까? 옥수수 수염 그러는데 수술 또 수염이니까 혹시 옥수수가 뭐 이 마이크만한 옥수수가 있다 알맹이를 세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맹이 세보다가 집사람한테 좀 말을 들었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제가 10개씩 이렇게 무더기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10개씩 먹는 줄 알고 세봤더니 큰 옥수수는 600개 내외가 돼요. 좀 작다 그러면 400개, 400에서 600개. 그러면은 이 수염수, 뭐 세본 분이 없겠죠. 요것도 한 몇 개나 될까요? 400에서 600개. 알맹이 수하고 똑같습니다. 수염 하나하나가 옥수수 알맹이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암기관. 수술은 요거예요. 꽃가루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수수 보다 보니까 위에 뭐가 달려있는지 모르죠.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옥수수를 보시면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식물이 달리 보입니다. 특히 아이들. 요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생한테 지금은 젊은 학생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녀들한테 이런 부분을 알려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식물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게 암기관, 숙기관 이놈들이 이제 질문을 계속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위에서 꽃가루가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하나
수정이 돼서 옥수수가 이제 여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호박꽃을 한번 보시면 차이점을 한번 알 수 있겠습니까? 왼쪽은 시간상 제가 답을 드리면 호박이 안 달렸고 여기는 호박이 달린 이 차이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요거는 숲꽃이고 요거는 암꽃이에요. 지금 제 나이 또래 되는 이 그 뭐 이 뭐 교회나 친구들 모임에 가게 되면은 의사 친구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제 모이면 이제 다 그 앞에 가서 뭐 어디가 아프고 뭐 다 얘기 그거 다 얘기 끝나면은 이제 저한테 옵니다. 야, 우리 밭에 호박이 안 열린다. 오, 왜 호박이 안 열립니까? 수꽃만 피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얘기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잠깐 나온 그 얘기가 우리 그 아이들, 뭐 저희 다 마찬가지지만 생활 속에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책의 지식은 지식일 뿐이고 지나가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뭐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까? 한번 우리가 밭에다 호박씨 뿌리고 몇 번만 해보면은 금방 입력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자, 암꽃, 숲꽃, 뭐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까요? 씨를 뿌리게 되면은 싹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뿌리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지금 씨를 이제 뿌려서 뭐가 조금 나왔습니다. 싹이 먼저 나옵니까? 뿌리가 먼저 나옵니까? 싹. 요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반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가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역할이. 뭐 여성분이 좀 많으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중요하죠. 어머니가 집에서 모든 것을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역할을 해놓지 않으면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내가 강의할 수가 없어. 집이 어떻게 됐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강의를 하겠습니까? 식물이 뿌리가 제대로 내려서 양수분을 흡수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가 없어. 당연히 뿌리가 먼저 나와야죠. 자리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여성을 양, 뭐 남성을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하부의 세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가끔 묻죠. 야, 이게 식물이 왜 이렇게 잘 안 자라냐? 그러면은 제가 화분을 꺼내서 뿌리를 한번 봐라. 썩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위에 부분은 보이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지만 뿌리의 부분을 확인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인간 생활사나 식물 생활사나 저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도 이 식물 채집을 많이 하고 표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왜 표본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요거는 노루기입니다. 이 노루기가 사이즈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놈이 그 추운 겨울과 가뭄에도 살아남는 이유 뿌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땅속에 뿌리를 깊게 넓게 이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노루기가 그 추위와 혹심한 가뭄에도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반드시 뿌리를 봐라. 그러면은 이 식물이 어느 정도 건조에 강한지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참 좋은 식물인데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난을 죽입니다. 왜 죽이겠습니까? 너무 물을 자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모르는 것이죠. 난 뿌리가 우동가락같이 굉장히 굵어요. 근데 이것은 순수한 뿌리가 아니라 이 뿌리, 실 같은 뿌리를 감싸고 있는 소위 벨라멘층이라고 하는 이 스폰지 같은 조직이 있는데 이놈이 물을 많이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한번 물을 흡수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실 같은 뿌리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열흘간 해외 출장을 갔다 온다 해도 가기 전에 충분히 물을 주고 가게 되면은 이놈은 끝까지 살아있는 그런 이유는
이러한 뿌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난과 식물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부위가 독특하게 발달되어 있다 하는 이런 식물들은 환경에 강한 식물이다. 또 악조건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러한 하나의 이런 그 기관이 독특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또 난과 식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랫부위가 이게 통통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양분의 저장기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로에나 선인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이렇게 두껍다든지 하는 것은 그 안에 전부 다 양수분을 저장하고 있고, 다흘리아입니다. 다흘리아도 이렇게 뿌리가 굵죠. 지금 이런 다흘리아도 뿌리끼리 말을 한다면 야 이게 뭐 뿌리가 흉측하다, 뭐 이렇게 너는 뭐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뿌리에 양분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조건에도 이 달리아는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식물의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 한번 보죠. 선인장에 보면 이런 아주 그 예리한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뭡니까? 이것도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됐다. 그럼 왜 잎이 변했냐? 수분의 어떤 발산을 막기 위해서, 증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시가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중간 단계, 잎이 변하면서 가시가 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보이죠. 사실 생물학을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 진화론적인 입장,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그 관에서의 입장 상당히 좀 증명이 안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선인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그럼 선인장이 어디 많이 살고 있습니까? 사막에. 그럼 왜 사막에 선인장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건조한 기후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러한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선인장과 같은 구조의 식물만이 살아남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식물은 그러한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죠. 선인장은 잎 표면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서 내부의 물이 밖으로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그런 건조한 기후에도 야생하는 그런 동물이 당연히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겠죠. 그러면 집을 빨아먹을 수 있는 식물은 그런 야생 동물한테 이것은 먹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인장은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보호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건조한 사막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직원, 뭐 지금은 이제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되면 예쁜 선인장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보게 되면 바싹 말라 있죠. 야, 이거 왜 물을 안 주냐? 선인장은 물을 싫어합니다. 천만에. 연구소에 가보게 되면은 말이죠. 선인장을 수경 재배합니다. 수경 재배가 뭡니까? 물에 넣고 재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선인장이 원할 때 물을 충분히 주게 되면은 잘 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전목 선인장 같은 것은 가장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도 줄이고 그 짧은 시간에 빠른 이런 그 생장을 보이게 하려면은 말려서 키워야겠습니까? 수경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인장이 잘 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선인장이 그러한 건조한 조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건조한 조건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이 선인장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살아남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해야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항 같은 데라든지 이런 그 수생식물 같은 건 뭐 어항 작으니까 뭐 이런 불의옥잠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럼 이런 불의옥잠은 뭐 뿌리가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밑에 뿌리가 조금 나 있고 그 다음에 떠 있어야겠죠. 그럼 떠 있으려면은 우리가 수영장 가면 뭐 튜브어 같이 뭐 그런 뭐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좀 통통하게 좀 굴고 있는 놈. 이게 이제 부유기관이다 이렇게 돼서 그 안이 스폰지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학생이 재밌는 저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했어요.
아니 교수님 이 불이옥자먼 물속에 사는데 뿌리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뿌리가 왜 필요할까요? 식물은 양수분의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은 뿌리예요. 근데 뿌리 중에서도 양수분을 흡수하는 뿌리는 무슨 뿌리입니까? 털뿌리입니다. 굵은 뿌리가 아니라 털뿌리. 굵은 뿌리는 땅속으로 내려가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굵은 뿌리고 털뿌리가 양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수생식물들은 털뿌리 위주로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단적인 그런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한번 물어보죠. 아까 선인장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인장을 꽃피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인장을 꽃피게 하려면 힌트는 물입니다. 선인장을 꽃피게 하려면은 물을 많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적게 줘야 될까요? 자, 산에 가면은 소나무에 유난히 솔방울이 많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는 살기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자라기가 안 좋은 환경일까요?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 살기 좋은 환경에서는 내가 꽃 피고 씨를 맺을 이유가 없죠. 내가 지금 얼마나 살지 아주 뭐 너무나 건강하고 환경도 좋고 절대 씨를 만들지 않습니다. 안 좋은 환경이 오게 되면은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게 이제 식물의 자극, 꽃을 피우는 전달 물질의 자극을 줘서 이게 발현이 돼가지고 꽃눈이 만들어지고 그놈이 꽃이 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소나무라 하더라도 어떤 생육 환경이 좋은 데 있는 소나무는 솔방울이 별로 없어요. 어떤 소나무는 전혀 없는 소나무도 있고 또 어떤 소나무는 즉 바위라든지 뭐 여건이 안 좋은 이런 곳에 있는 소나무는 솔방울만 잔뜩 매달려 있는 키는 잘 안 크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씨를 맺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인장 같은 경우는 꽃을 피기 위해서 어떤 자극을 주겠습니까? 마르면 어떤 생각을 선인장이 할까요? 이렇게 마르다가는 나도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됐나 보다. 어떻게 됩니까? 꽃눈이 생기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 식물은 식물마다 지구에서 보게 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자극을 받는 식물.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식물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개나리, 진달래, 철쭉 이런 식물들은 언제 자극을 받아서 꽃눈이 생길까요?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 자극을 받아서 꽃눈이 생길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아까 힌트를 드렸죠. 안 좋은 환경일 때 자극이 돼서 꽃눈을 만들고 꽃 핀다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에 사는 이 목련이 살다 보니 우리나라의 환경이 언제가 가장 안 좋은 환경입니까?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안 좋은 환경은 겨울? 봄? 봄이 얼마나 좋아요? 스프링, 만물이 막 소생하는 봄. 봄은 아니고. 겨울? 겨울도 아니에요. 여름에 여러분들 복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워 죽겠다. 사람만 더워 죽겠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피서나 가지, 선풍기도 틀고 식물은 앉아가지고 더워 죽겠다. 입이 처지고. 그게 자극이 돼서 꽃눈이 생깁니다. 그럼 겨울은 뭡니까? 겨울은 너무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생을 마감하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자는 꼬마 아주 그냥 뭐 코를 골면서 자는 꼬마한테 꼬집으면 이놈이 반응을 합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무서워서 잠자는 식물은 감각이 없습니다. 완전히 겨울잠을 깨면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외부 환경에 자극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환경은 여름 중복 전후, 7월 말 전후다. 아시겠죠?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이 또 한 3, 40분 얘기의 거리가 되는데 꽃눈이 생기는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수분은 아까 얘기를 했죠. 이런 선인장과 같은 이러한 환경에서 이 그 물에
그 수분에 자극을 받는다. 이제 빛은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 자, 요거 샘퍼비범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시간상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이 식물을 위에부터 아래까지 보면 꽃이 피었죠. 아래를 보게 되면 잎이 말랐습니다. 자, 선인장과 같이 그런 그 계통의 식물인데 아, 아래서 막 말라오는 거예요. 얘가 잎 한 장, 두 장 말랐을 때는 꿈쩍을 안 하다가 계속 말라오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꽃을 피웁니다. 지금 요거는 호접란이에요. 대만이 세계적인 호접란 생산 국가인데 그럼 대만에 사는 호접란의 입장에 한번 돼보자고요. 그럼 그 식물들은 어떤 환경이 가장 무섭겠습니까? 추위. 그 식물은 더위는 잘 참아. 근데 쌀쌀한 요즘 아침에 한 11도 요 전후 되는 온도가 오게 되면은 이놈이 추워서 덜덜 떨다가 이러다가 내가 얼어 죽겠다 해서 꽃눈이 생기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물은 고온에서 꽃눈이 생기고 이런 대만 아열대 지방에서는 쌀쌀한 저온 11도에서 15도 요 정도 온도에 꽃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접란 농가가 이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초겨울에 그 비닐하우스를 치지 않고 노출시킵니다. 쌀쌀하게 만들죠. 다른 데는 하우스를 다 덮었는데 호접란은 열어놨어요. 왜? 추위라는 이 자극을 줘서 이제 꽃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는 이 호접란을 첫 해의 꽃을 보고 이 꽃 보고 난 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꽃을 봤습니다. 제가 두 번째 꽃을 보기 위해서 호접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가에 두고 창문을 열고 집에 갔습니다. 밤새 제 방은 쌀랑했겠죠. 그럼 거기에 이놈이 한 보름간 이런 쌀쌀한 요새와 같은 온도에 접하게 되면 꽃눈이 생겨서 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집에서는 왜 꽃이 안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요새 실내 온도가 높아서 거의 15도 이상이 돼요. 15도면 굉장히 쌀쌀하거든요. 그러니까 15도 이상 되는 조건에서는 호접란의 꽃눈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이런 환경을 알고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온도나 이런 것을 적절히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집에서도 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태국이 이제 세계적인 난 생산 국가인데 덴파레라고 하는 난을 아예 화분에서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말립니다. 뭐 무말랭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립니까? 건조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수분 자극을 확실히 주게 되면은 이놈이 이제 화들짝 놀려가지고 꽃눈이 생기고 꽃눈이 생기면 이제 화분에 이렇게 심어놓게 되면은 동시에 꽃이 쫙 피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 꽃이 피는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 조건에서 꽃이 핀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 기본적인 그런 얘기에 이제 이어서 식물의 생육 환경 조건 여러분들이 댁에서 식물을 다룰 때 기본적인 이러한 그 요소가 한 다섯 가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바로 알아야 될 그러한 부분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햇볕이 많이 나서 식물이 잘 자라겠다. 이럴 때에는 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오늘은 날이 흐리다. 그러면은 빛의 세기가 약하니까 광합성을 잘 못하겠구나.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햇빛은 식물에 따라서는 강하게 좀 비춰줘야 될 식물도 있고 우리가 그늘 식물 같은 경우는 좀 약하게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양생식물, 중생식물, 음생, 양지식물, 음지식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식물은 햇빛을 싫어하는지 일반적으로 관엽식물, 실내에 두는 이런 관엽식물류들은 거의 강한 햇빛보다 좀 낮은 이런 햇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한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외형적인 특징이 침엽수류, 사이사이에 빛이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침엽수나 꽃을 많이 피는 이러한 식물들은 우리가 강한 햇빛을 좋아하고 그래서 건물 앞에다 남향에다가 심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자연과학 도서관 앞에 있는 북향 건물에 있는 향나무입니다. 꼬리말이 아닙니다. 왜?
향에 맞게끔 식물을 못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심은 그 양반이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잘못 심었어요. 우리 제가 있는 생명과학대학하고 이 건물이 거의 비슷하게 건설이 됐는데 지금 생명과학대학에 있는 그 향나무는 얼마나 큰지 너무 커서 뭐 쓰러질 정도인데 지금 이놈은 아주 비실비실하죠. 향이 안 맞고 죽지 못해 살아있는 스타일이죠. 자, 이제 광질.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적으로 많이 배우는데 광파장,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에 따라서 식물이 좋아하는 광파장대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잘해요. 이게 이제 밝혀졌지만은 실용화되기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게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그 좋은 예가 인삼맛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서울 교회에 이렇게 그 나가시면서 이렇게 보면 경기도 뭐 이런 데 가보면 인삼밭이 있는데 인삼밭 위에 이렇게 그 검은 차광망을 씌웠습니다. 왜냐면은 인삼은 약한 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늘도 만들어주면서 인삼이 광합성을 잘하는 광파장대가 620나노메타라고 하는 광파장대인데 이왕이면 황색 필름을 이용해서 차광도 하고 620나노메타가 통과되는 그런 필름을 만들었더니 몇 퍼센트가? 35%가 증산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보십시오. 거의 검은 차광망이에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농가에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 얘기를 받아들인 사람은 35%가 증산이 되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양반은 검은 창황망을 씌웠기 때문에 뭐 그대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단적인 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그 나오고 있는 LED. 요 LED가 단가가 비싼 것이 지금도 흠입니다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LED의 파장을 요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더 실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LED 등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더 좋은 우리가 광질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다음번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죠. 식물이 꽃피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조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뭐 좀 다른 얘기로 자 이제 거의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매년 10월이면은 은행나무나 단풍 이런 식물들이 어떻게 지금이 10월이 된 줄 알고 단풍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거의 여기 보면 지금 수십 년간 이제 단풍 이 구경을 하는 분들인데 단풍이 드는 그 이 계절이 10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까? 요거 혹시 자신 있게 아시는 분 어떻게 10월이면 항상 단풍이 들까?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자, 답을 말씀드리죠. 식물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온대 지방, 환경이 좋은 곳에 사는 식물은 생체 시계가 필요가 없어요. 열대 지방, 1년 12달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온대 지방에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에 식물이 반응을 못하면은 여름에 떠 죽거나 겨울에 얼어 죽거나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체 시계, 가장 정확한 생체 시계는 낮의 길이의 변화. 자, 지금 9월 22일 지나서 11월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낮이 점점 짧아지면서 12월 20일쯤이 뭡니까? 동지. 계속 짧아집니다. 그럼 식물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추운 겨울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반응을 하는 것이 단풍 들고 낙엽 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은행나무, 은행나무 옆에 고무나무는 생체 시계가 없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죠. 얘네들이 왜 갑자기 단풍이 들까? 얘는 착각을 하죠. 봄이 되면 해가 길어지게 되면은 3월에 4월에 초에도 눈이 온다 하더라도 봄은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죠. 왜?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천만 년 동안 우리나라에 사는 식물들은 이러한 낮의 길이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을 하고 있고
외래 식물들이 이 리듬을 읽지 못하면은 이 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식물들은 이러한 일장의 길고 짧음, 즉 이거를 광주기라고 하죠. 낮의 길이의 변화, 이런 광주기에 따라서 생체 반응을 보인다. 뭐 새도 보이는 뭐 이런 그 경우도 있죠. 요새는 이제 어떤 분석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계절마다 식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낮이 점점 짧아지게 되면은 ABA라고 하는 앱사이식 에이스드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막 발현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물질이 발현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추위에도 강하고 건조에도 강해요. 그래서 이 식물이 정말 그 뭐 실같이 가는 이런 뭐 나뭇가지가 뭐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어떻게? 이런 ABA라고 하는 물질이 막 솟아나게 되면은 이 식물은 추위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름에 갑자기 영하 1도가 됐다. 그러면 얼어 죽죠. 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서서히 낮이 짧아지게 되면은 식물들은 이렇게 계절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견뎌나갈 수 있는 물질이 형성되고 또 봄이 되면 이러한 억제 물질은 서서히 다운되고 식물의 생장을 막 촉진하는 이런 물질들이 또 막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 보게 되면은 이 점점점 해가 짧아지는 이럴 때 되면은 줄기가 안 자랍니다. 줄기가 자라면은 추워서 되겠습니까? 몸을 줄여야지. 근데 봄이 되면 이놈이 쭉쭉 올라오죠. 그래서 만물이 소생한다. 이런 줄기가 다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늘어난단 말이죠. 이런 뜻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일장 주기에 따라서 식물이 반응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뿐만 아니고 우리가 곤충들도 이러한 생활사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이 식물은 해만 짧아지면은 꽃이 피더라. 국화. 그 다음에 포인세티아, 유럽에서 멕시코 쪽 신대륙을 발견하고 와봤더니 이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놈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입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맞고 해서 이 포인세티아를 크리스마스 때 장식하는 꽃으로 이용을 했고 이 국화 같은 경우 좀 내가 여름에 이 꽃을 빨리 좀 꽃 피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가을을 빨리 오게 하면은 꽃이 빨리 피겠죠. 위에다가 검은 천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국화가 뭐 이게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입에서 그걸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때가 이 한 뭐 9월 뭐 말 이럴 때구나. 여름이라도. 또 꽃을 안 피게 하려면은 전등불을 켜주게 되면은 이놈은 아직 가을이 안 된 줄 알고 또 입에 빨개지지 않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나 포인세티아나 이런 등을 위에서 켜주게 되면 즉 낮의 길이를 조절을 하게 되면 꽃피는 시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12달 국화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뭐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를 보죠. 온도가 적절하게 되면은 식물이 잘 자라죠. 그런데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식물이 여러 가지 억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걸 하나 여쭤볼까요? 안양 일대에서 그 생산되는 포도 좀 저지됩니다. 요 포도밭하고 저 강원도 산간지대에서 생산된 포도 어떤 포도가 물론 잘 키워야겠죠. 어떤 포도가 좀 당도가 높고 맛있겠습니까? 강원도 포도, 안양에 있는 포도. 안양에 있는 포도가 아니고 강원도 측이에요. 왜?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심하다고 하는 것은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는 건 사람한테는 뭐 감기에서 안 좋은 얘기도 합니다만 낮에 광합성한 탄수화물을 밤에 온도가 낮게 되면은 여러분 분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밤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밤에는 광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밤에 숨을 쉬어서 호흡으로 이걸 다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일교 차이가 심한 그해 가을의 과일은 다 맛있습니다. 왜? 낮에 너무 덥다. 여름 같다. 그러면 광합성을 많이 하죠.
밤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소모를 하지 않고 저장 한 달 정도 이 계절이 이어지게 되면은 쌀이나 사과나 배나 우리가 풍년을 맞게 되는 것. 그래서 일교 차이가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자, 아까 밑에 부분은 좀 얘기를 했었고 시간상 이것은 조금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에 따라서 더운 조건을 좋아하는 식물, 열대지방 식물이죠. 북유럽의 식물들은 어떤 환경 조건을 좋아하냐면은 서늘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 즉 혼행성 식물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실수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실수가 있는데 분데스리가에 뛰는 선수들을 보니까 그 뛰는 바닥에 잔디가 푸릇푸릇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 잔디는 다 누렇게 말라 죽었는데 왜 유럽의 잔디는 저렇게 사철 푸르냐? 유럽의 잔디를 갖다 심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그 잔디는 그 지역에 맞는 잔디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는 잔디는 여름에 다 가는 거예요. 액수는 말할 수는 없고 우리 대학에서 이런 실수를 해서 엄청난 돈의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잔디를 다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토불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그 잔디는 수천만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땡볕, 여름 그 고온에 잘 견디는 잔디예요. 그런데 유럽의 잔디가 우리나라 여름에 딱 와봤더니 이거는 도저히 내가 맛보지 못한 잔디예요. 첫 해는 어떻게 났습니다. 두 번째 2년 차에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늘한 온도 조건을 좋아하는 이러한 식물, 그런 잔디를 비롯해서 우리가 혼행성 식물,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우리가 튤립이나 수선이나 이런 식물들이 언제 꽃이 핍니까? 초봄에. 초봄 쌀쌀할 때, 눈이 오기도 하는 이때, 왜 이때 핍니까? 혼행성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착각한 것이 겨울에 곰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은 저 추운 겨울에 그것도 북극에서 먹고 살겠다고 물고기를 먹으려고 저 추운 바닷물에 들어갔다. 곰은 그게 아니에요. 곰은 오히려 일상생활 삽니다. 그건 사람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혼행성 식물,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식물은 아주 초봄에 이렇게 꽃피고 자라는데 여름이 오게 되면은 이놈은 다른 식물이 겨울잠을 자듯이 이 식물들은 무슨 잠을 잡니까? 여름잠을 잡니다. 그래서 여름잠을 자는데 이 식물들은 혼행성 식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름에도 우리나라의 더운 여름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시원하게. 그럼 북쪽에 처마 밑에 바람이 잘 통하는 양파망에 담아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놈은 그래도 불편하지만 우리나라 여름을 그런 대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배웠을 겁니다. 봄에 핀 튤립이나 크로커스나 수선화나 이런 식물들을 우리나라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서 말려라 하는 처마 밑에 시원하게 두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식물들은 겨울에는 얼어 죽지가 않아요. 여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뭐 좀 비교적 쉬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어떻게 물을 주면 좋으냐? 그러면은 이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생육기인지 휴면기인지. 여러분 잠잘 때 밥을 먹습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식물이 휴면기라고 하게 되면은 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을 어설피 부지런한 사람이 난을 죽인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겨울은 거의 휴면기에 들어가고 생장을 멈추는 계절입니다. 계속 물을 줍니다. 썩죠. 그래서 이런 물주기가 이 식물이 잘 자라는 생육이 왕성한 계절인지 아니면은 휴면기에 접어들었는지 요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흙이 뭐 모래기가 많은 흙인지 아니면은 진흙, 점질기가 많은 흙인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요 정도는 구분을 해서 해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분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공기 습도예요.
자, 여러분들 공기 습도하게 되면은 말이죠. 아, 간단히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내가 샤워를 한다 했을 때, 아니 목욕탕에 갔다 했을 때, 뭐 안개 낀 것 같이 뿌옇습니다. 때로는 위에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도 하죠. 이때의 습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쯤 될까요? 100%예요. 여러분 요새 여행을 하시면 동남아 여행 하시죠. 공항에 내리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온도는 높고 훅 찌죠. 이때의 습도가 몇 퍼센트? 90도가 다 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관엽식물들이 다 이러한 공기, 이러한 다습한 조건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장마 이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건조한 건기예요. 우리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겨울 이 건조한 이런 환경에서 열대 관엽식물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죠. 그런데 우리 실내에서 고무나무가 그런 대로 잘 자라죠. 그 이유는 잎이 두꺼. 열대식물이라 하더라도 선인장이나 알로에나 고무나무 같이 잎의 외피 피층에 왁스층이 발달이 돼서 수분의 증발산을 막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식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식물들은 우선 좀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실내 아파트인데 어떤 식물이면 좋을까?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장 악조건은 온도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공기수분 환경 조건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기준이 잎이 다소 두꺼운 이런 식물들이 좋겠다. 뭐 대표적인 게 고무나무나 또 벤자민 고무나무나 행운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실내에 그런 대로 비교적 잘 맞는 식물 중에 하나죠. 몬스테라인데 이러면 이제 이 위에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 줄기를 자릅니다. 잘라도 삽니다. 왜? 땅에서 올라오는 물로 사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다습한 환경 조건만 돼도 이놈이 사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나오는 기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남부 섬 해안가에 살고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풍란입니다. 이런 풍란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재배가가 키우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공기 중에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은 어떤 습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습한 환경 조건을 좋아하는 식물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싱가포르 국화인데 요 반다라고 하는 요 양란 열대란이 있는데 이 식물은 싱가포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 남부 지방 환경이 어떻습니까? 고온 다습한 환경 조건. 그런 조건에서 이놈은 매달려서 이렇게 살고 있죠. 습도만 높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물을 만일 아, 이 꽃도 좋고 나는 좋아해서 내 집에 베란다에 좀 걸어놓겠다. 여름에는 좋죠. 겨울에 이 식물 잎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토양에 관한 부분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흙이 식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식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기본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추우면은 옷을 입고 더워도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땅 속에 잘 내려가 있다 하는 그러한 식물 이쪽의 환경 조건은 추운 조건입니다. 열대지방에는 이 뿌리가 다 나와 있죠. 굳이 땅 속에 내려갈 추운 겨울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밖에 나와 있으면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식물들은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고온이나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 옷과 같다. 그러니까 식물이 뿌리가 어떤 형태로 자라는지를 이렇게 자라는지만 보면 이 식물은 열대종인지 우리 온안대종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식은 우리가 흙에서 양수분을 취하고 주는 거주하는 뿌리가 내려서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은 흔히 식물에게 있어서 의식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흙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게 뭡니까? 뿌리예요. 뿌리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양수분. 또 하나 뿌리가 필요한 거 물과 영양분 비료 흔히 말하는 것. 요것 외에 뿌리가 필요로 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공기.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마 때 침수가 되면은 식물이 썩는 이유, 뿌리가 썩는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댁에 가서 화분에 물을 주는데 물이 안 내려가고 한 1, 2분 고여 있다. 그건 어떤 증세입니까?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악조건이다. 그래서 뿌리가 숨을 쉬게 해주려면은 물이 잘 빠져야 돼. 토양 안에 공기층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물을 주면 그대로 쭉 빠지죠. 공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난입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 흙 입자도 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수분, 그 다음으로는 물빠짐이다. 이 물빠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숨을 쉬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용어로 흔히 말을 하게 되면 통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옷도 뭐 통풍이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통기성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물빠짐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거, 뭐 배수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뭐 보수나 뭐 보비나 이것은 물을 또 머금고 있어야죠. 너무 물이 잘 모래같이 물이 그냥 쭉쭉 빠지게 되면은 뭐 식물이 양분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비료도 마찬가지. 그래서 흙이 갖춰야 될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흔히 물리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성, 보비성, 통기배수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잘 빠져야 된다. 너무나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흙에서의 성질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학적인 성질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비료에 관계된 얘기,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의 산도, p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호산성, 우리나라는 약산성이다. 토양 산도가 약 5.5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여기에 맞는 식물도 소나무나 대대로 대대손손 살아온 식물들은 뭐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마도와 같이 뭐 도마도는 우리나라 원산이 아닙니다. 도마도는 중성 내지는 약 알칼리성에서 잘 사는 식물이 우리나라 땅에서 이게 살다 보니 이게 토양 산도가 맞습니까? 안 맞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양 산도를 우리가 좀 올려주는 알칼리성으로 좀 올려줘야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석회 비료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이제 양재동 꽃시장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석회 비료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토양 산도가 중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겠다. 이게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는 데 기초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제가 전에 그 출장을 가서 LA에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국 생각이 나서 철쭉을 심었는데 심으면 다 죽는다. 왜 죽겠습니까? 철쭉은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알칼리성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좋죠. 그러니까 뿌리가 잘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죽지 못해 살다가 결국 죽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이 조금 이제 떨어집니다만 제대로 우리가 식물을 재배한다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비료에서는 우리가 이 식물이 비료를 많이 먹는지 많이 원하는지 적게 원하는지 이걸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야생화를 키우기 쉽습니까? 육종된 재배종이 키우기가 쉽습니까? 야생화예요. 야생화는 놔두면 돼.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 저 북한산에 사는 저 많은 식물들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재배종은 사람이 육종을 할 때 너 꽃도 크고 원래는 네가 작았지만 꽃을 크게. 그 식물은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러면 병 걸립니다. 그럼 내가 농약을 줄게. 난 꽃이 커지면은 비료를 또 많이 난 필요합니다. 그럼 비료를 많이 줄게.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많이 간 게 재배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미 같은 고도로 육종된 이러한 그 식물들은 사람이 조금만 방치하게 되면은 가진병에 다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생종에 대한 이해, 집에 심고 야 너 우리 집에 야생화 요새 뭐 많이 유행하는데 내 뜰에 심었는데 좀 잘 커하고 거기다가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다운되는 것이죠. 너무 과식을 해서. 그래서 야생화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자연과 같은 조건만 만들어주고 재배종은 이 식물이 원하는 대로 잘 맞춰줘야 되는 것이 재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식물들이 기본 영양생장을 뿌리줄기 입이 자라는 생장 기간인지 꽃 피는 기간인지 이걸 착각하게 되면은 이게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꽃을 피우는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체 리듬이 다 흐트러지는 것이죠. 요새 사람도 성조숙증이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한참 이 성장을 해야 될 때 성분화가 일찍 일어나게 되면 식물에서는 꽃눈이 생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지방 이렇게 먹게 되면 애들이 키 안 크는 것, 생물에는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료를 사게 되면 우리가 양지동 꽃시장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엄청난 다양한 비료가 많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비료를 볼 때 주의점이 뭐냐면은 이 식물은 어떤 단계에 주는 비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질소, 인산, 칼이, MPK 요 비율이 반드시 써 있고 이것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비료를 사서 써야지 이걸 뭐 엉뚱하게 잘못 쓰게 되면은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보다 이런 생활 원예가 발달된 데가 대만입니다. 그 대만의 비료를 보게 되면은 뭐 1호, 2호, 3호에서 5호까지 이게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보실 때는 이게 쉽게 생장용 비료인지 개화용 비료인지 요거를 분명히 물으세요. 저도 가끔 종로 이렇게 그 뭐 이제 비료 파는 데 가면 모르는 척하고 물으면은 흔히 듣는 말이 사계절 전천후용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주 한심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이건 알아야죠. 이것은 기본 생장용 비료, 개화용 비료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저런 식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실내에다가 식물을 심는데 이게 무슨 이점이 있느냐. 실내 환경이 조절이 된다는 이런 이점. 지각적인 환경, 그 다음에 공기 습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도 좋은 이런 환경.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큰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공기 정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식물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관엽식물 같은 것이 우리가 새집 증후군 뭐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많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대표적인 관엽식물입니다만 이런 것이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독성 있는 이런 성분까지 흡수한다고 하는 것이 최초에 어디서 연구됐겠습니까? 나사에서 연구를 했어요. 로켓을 띄우는 나사에서 이걸 왜 연구를 합니까? 우주에서 이러한 식물들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거를 이런 모든 기능까지 다 연구를 한 데가 바로 나사가 벌써 이것을 1980년대에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을 우리가 이용하다 보니까는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이제 이런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치유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원예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교도소에서 이제 교화한다고 이런 그 죄 지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냥 막 노동이나 시키고 이랬을 때보다 식물을 가꾸게 했더니 교화 정도가 월등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이런 식물과 접했을 때 똑같은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 해서 우리 대학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공이 있습니다. 원예치료 전공이라고 하는 전공이 있어서 학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환경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할 것은 서울교육대학의 이제 곽혜란 교수님이 이제 교대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 사회과학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한번 논문으로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생활 태도가 애들이 달라졌다. 또 왕따가 없어졌다. 같이 얘네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한 바는 왕따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화제거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생명 존중감,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는 아이들이 관찰력이 굉장히 좋아진 것이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인성 개발이라든지 뭐 편식 개선이라든지 아이들이 배추를 키웠습니다. 김치를 해 먹고 나서 어머니가 보니까는 얘가 안 먹던 김치를 먹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애 식습관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 자, 어머니가 준 김치하고 내가 키워서 담아 먹은 김치 이게 느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는 이 곽혜란 교수가 아이들 수십 명을 데리고 실제로 이것을 그 실험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자 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방법하고 똑같이 아이들의 뇌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 했더니 식물을 다룬 애들하고 다루지 않은 애들하고 좌뇌, 우뇌, 뇌파의 발생 정도가 달라지는 과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규명된 그런 얘기가 있고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아졌다는 얘기. 그 반에는 왕따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예입니다. 이렇게 한 반하고 하지 않은 반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어른들도 이런 과정을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평에 삽니다만은 작년 12월 말에 가가지고 이제 텃밭을 이제 일군 올해 첫 해가 됩니다만 이제까지 제가 느끼지 못한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지난 10월에 이 고구마를 캐면서 말이죠. 이때 뇌파를 제가 측정했으면 아마 최고치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과 우리가 텃밭에서 하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식물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에 좀 제약을 받아서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간단히 몇 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딸들이랑 그 조그마한 열매 같은 거 수확할 수 있는 식물 키워보고 싶은데 어떤 게 가장 추천할 만하세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열매 이제 과채류 우리가 네. 엽채, 근채, 과채, 채소를 나누면 메론도 우리가 이제 과일이 아닙니다. 뭐 저 조금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이러한 과채류들은 강한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빛을 받아야 되는데 남양인 그 베란다에서도 제가 고추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실망을 해. 역효과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권하는 것은 새싹 채소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그 새싹 비빔밥 뭐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요놈들은 어리기 때문에 강한 빛을 요구를 많이 안 하거든요. 요것은 1년 4계절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싹채소용 종자는 좀 싸거든요. 그걸 좀 아주 좀 촘촘하게 해서 수확할 때는 한 5, 6cm 정도 이렇게 컸을 때 그 수확은 간단하죠. 뭐 가위로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비빔밥을 해 드셔도 좋고 뭐 새싹 채소 뭐 여러 가지 음식 해 먹으면은 아마 그게 더 좀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꽃을 피운다든지 꽃은 뭐 바이올렛 같은 것은 뭐 잘 돼요. 그런데 먹는 과채류는 제가 보면 좀 어렵습니다. 자 위에 분 아까 무슨 네 감사합니다. 예. 농약이 그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로수로 은행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은행을 많이 주워갔는데 막 언젠가 보도에 길거리에 있는 그 은행이 뭡니까? 네, 네. 네, 가스를 마셔가지고 뭐 네,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네. 이런 보도가 난 이후로 아마 은행화를 시민들이 안 주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도 식물이면은 그런 것도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그거하고 안 한 건 섭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그 환경도 식물이 영향을 받아서 맞습니다. 네. 그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농약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텃밭을 조금 한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아니라 농약을 안 주려고 그러죠. 근데 배추 같은 것은
제가 처음에 이 그 이제 9월 요 초순에 이제 배추를 심지 않습니까? 이때는 배추신벌레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초엽은 이게 그 자라면은 이제 그 아래 하엽이 되고 세잎이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초기에는 농약을 줘도 괜찮죠. 그래서 농약이 우리가 잘 이용하게 되면은 농도를 잘 맞추고 어떤 부위를 먹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농약을 주게 되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농약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하기에 적어도 안전하게는 한 달 전에 농약을 줬다 하게 되면은 요새는 농약학자들 얘기로는 분해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피해는 없고 요새는 맹독성을 안 쓰기 때문에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미심쩍다 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환경을 조절해서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고 가로수의 은행나무의 어떤 그 무기성분 그런 것은 집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뭐 그래서 우리가 봄에 도로가에 있는 쑥을 채취를 했는데 쑥도 우리가 어떤 그 대기 그 자동차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쑥 체내에 그런 안 좋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그 집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있는 나물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것은 피하는 게 그건 맞습니다. 그 앞에 그 분. 예. 꽃이 피려면 악조건에서 악조건을 만들어줘야 꽃이 잘 피는데 그러면 그 유지를 하려면 꽃이 피는 걸 유지를 하려면요. 그 계속 악조건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지 그러면 아니면 꽃은 네. 어차피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는지 먼저 아까 그 예를 들면 호접란을 얘기를 하죠. 호접란은 좀 아래 살기 때문에 더위에는 이놈이 자신 있거든요. 근데 추위에는 자신이 없단 말이죠.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날짜를 어떻게 해봤냐면은 11도에서 15도로 일주일 준 놈, 2주 한 놈, 3주 한 놈, 4주 한 놈 이렇게 해봤더니 1주 갖고서는 꽃눈이 안 생기고 한 4주를 했더니 꽃눈이 생긴다. 그런데 11도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냉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죽기 일보 직전, 그 전까지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까지만 딱 시간 그 온도를 맞춰주고 꽃눈이 생긴 다음에는 온도를 올려주죠. 그럼 식물이 나 뭐 온도가 뭐 맞고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꽃눈 지우고 나 원위치 이게 안 돼. 생긴 꽃눈은 이제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꽃눈이 생기면은 모든 영양분이 꽃눈으로 가서 그 꽃눈을 이제 꽃으로 제대로 피우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새는 튤립도 꽃눈을 만들려면은 몇 도에서 며칠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 자연적인 것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실험적인 그런 데이터는 이제 다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을 촉성이나 억제나 그런 것은 아주 그 기계적으로 이제 잘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정적인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